먼저 거봉이 가장 큰 문제. 산책은 정말 좋아하지만 진정해봐. 나가는 길이 마치 도살장 끌려가듯 했었는데요. 이 모든 게 다 계단 때문이었죠. 제가 봤는데 그리고 계단 자체가 좀 가파르긴 하네요. 아니 돌멩이에요 저. 조금 가파르죠. 그러니까 리트리버 아이들이 고관절이 되게 안 좋아요. 선천적으로. 그래서 혹시라도 고관절이 안 좋아도 이런 증상을 보일 수 있고요. 그리고 살이 은근 많이 쪄 있거든요. 뒷다리는 아파한 적 없어요. 혹시 예, 걸어다니다가 뒷다리 이렇게 그런 건 없었고. 관절도 튼튼하다는데 계단은 왜 못 내려가죠? 꼬리를 흔들긴 하지만 기분 좋다는 표현이 절대 아니에요. 이 위치에 따라서도 상당히 내가 불안하고 기분 좋고를 표현할 수 있는데 제가 물어볼게요. 부연이랑 성만이 꼬리 강아지가 꼬리 흔들면 무슨 뜻이에요? 학교에서 좋다는 거? 네.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우리 아이들이 강아지들이 꼬리를 흔든다는 게 좋다는 건 줄 알아요. 근데 강아지가 꼬리를 열심히 흔드는 건 내가 흥분했다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도 흥분하지만 기분이 나쁠 때도 흥분할 수 있어요. 지금도 보세요. 간식을 봤을 때는 꼬리가 등이랑 평행하게 이렇게 움직여요. 근데 지금 뒷걸음질 때는 꼬리가 어떻게 되죠? 밑으로 많이. 네, 밑으로 내려가요. 되게 많이 불안해하는데 지금 보면 막 헥헥거리죠? 네. 지금 보면 많이 헥헥거리고 귀가 어떻게 돼 있죠? 뒤로. 뒤로 가 있죠. 계단 앞에서 불안해했던 거봉이. 보호자의 대처도 불안을 키운 원인 중 하나였다는데요. 그리고 지금같이 안 내려온다고 우리가 세게 잡아당기면 거봉이는 계단 더 내려가기 싫어요. 더 무서워하고.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만이랑 부연이가 수영한 걸 무서워해요. 그런데 선생님이 성만이랑 부연이가 수영해야 된다고 수영장에 그냥 던져버리는 거랑 똑같아요. 하지만 줄을 당기기만 했던 건 아니죠. 온갖 수단을 써봐도 소용이 없자 결국 직접 들어 옮기곤 했었는데요. 거봉이는 왜 이렇게 계단을 거부해왔던 걸까요? 이 둘의 좀 어렸을 때 상황 같은 거 좀 알고 싶긴 하거든요. 우선 거봉이는 그러면 한 7개월 정도에 데리고 오신 거예요? 네, 그렇죠. 7개월쯤에. 그러면 그 전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세요? 제가 알기로는 이 아이가 4월쯤에 2, 3개월인가 됐을 때 입양을, 그 전 주인분이 입양을 해 오셨고, 네. 마당에다가 그냥 목줄을 묶어서, 묶여서? 네, 키웠던 아이로 알고 있어요. 그 에너지 많은 아이가 마당에서 묶여만 있고, 네. 바깥 세상 구경도 거의 못했을 산책 거고. 산책 없이 그냥 묶여만 있었어요. 이곳으로 입양 오기 전까지 목줄에 묶여 살면서 전 주인에게 버려졌었던 거봉. 이런 과거와 지금의 문제, 깊은 관련이 있다는데요. 강아지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 하나만 꼽아보라고 하면 저는 2개월에서 4개월 사이에 사회화 시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시기에 경험하지 않은 것들은 그 이후에는 다 무서워해요. 두려워하고 못한다고 생각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회화 시기가 끝난 후 밖을 나가면 바깥 상황에 대해서 되게 불안해지게 되고요. 나중에 산책에 조금 적응을 하더라도 불안한 마음이 남아있다 보니까 오토바이 소리나 차 소리를 무서워하거나 이런 증상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. 이렇게 무서워요. 차만 조금만 가까이 가도 애가. 거봉이는 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묶여만 살다 보니까 계단이라는 것 자체를 경험을 해보지 못했고 뭐 그동안 보호자분이 안고 지나다니셨다 하더라도 직접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.